대전 영크루 친선 경기 이제 6경기입니다. 네, 이제 상대분은 대전 6부시고 드라이브 전형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핸디는 5점이고요. 오. 네, 첫 포인트 보니까 드라이브가 셋인데 약간 팔로 하신 경향이 있어요. 드라이브 역시 드라이브 전형이시라 드라이브 오 자꾸 드라이브 선지로 잡으시려고 하고 감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약간 팔로 한 거예요. 조금 다리로 하체로 좀덜 잡아서 쳤고요. 7대6. 자, 근데 드라이브 전용이라도, 자, 이제 드라이브 전용이라도 드라이브만 하면 안 됩니다. 드라이브 자신 있고 내가 주먹이라도 드라이브만 하다 보면 상대한테 플레이를 읽히고 자꾸 돌게 되면서 이제 포인트 쪽에 약점이 생기게 돼요. 드라이브 전용도 반드시 쇼트나 커트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쇼트나 커트로 탄탄하게 하시면서 드라이브 기회를 엿보셔야지, 쇼트 커트 없이 드라이브만으로 게임하려고 하면은 게임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브가 은근히 많이 깎이고 좋으세요. 서브를 제가 몇번 탔던 것 같아요. 네, 쇼트 이렇게 버티셔야 돼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 드라이브 기회를 엿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2세트. 네, 서브 놓고 자꾸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고요. 자, 커트 미스. 이런 건 정말 아까운 겁니다. 커트 미스는. 네, 커트가 서브가 은근히 많이 깎여요. 좀 날카로운 느낌은 있습니다, 드라이브. 네, 잘못 치셨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드라이브 붙이더라도 또 쇼트로 버티다가 또 다시 드라이브 찬스를 엿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3구. 보시려고 잠바 뛰시는 거 보고 포인트로 제가 뺐습니다. 9대7 중요한 점수. 아, 나이스. 잘하셨는데 준비가 약간 늦었어요. 치고 나서 다음 거 준비가 한번더 했네요. 나이스 랠리 좋아요. 아, 랠리 좋았는데 마지막에 한번더 참으시고 넘기시지 약간 무리했어요. 나이스. 자, 듀스. 이럴 때 조금, 아, 듀스 같은 데서 조금 색다른 서브를 넣던지 좀 갑자기 안 보여줬던 걸 보여주면은 상대가 당황할 수 있는데, 듀스 같이 지금 중요한 점수거든요. 1대0의 2세트 듀스인데, 이럴 때는 한번 서브 작전 변화가 필요할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평상시 하던 걸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뒤수 같은 데서 강해지시려면 뭔가 좀 자기만의 그 자기만의 자신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서브라든지 그런 걸 좀 숨기고 있다가 이런 중요할 때 한번 써먹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뒤수 같은 데서 강해지고 그런 게 이제 통하면서 이제 극복을 하면서 점점 이제 더 이제 8강 4강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스. 잘 버텼어요. 나이스. 아, 잘하셨는데 좀 아쉬웠고요. 맞고 이제 8대 4. 백드랍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앉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8대 6. 8대 2였나요? 여기서 너무 좀 쉽게 점수를 따라잡힌 느낌이 있어요. 스코어 관리가 조금 이번에 좀 아쉬웠고요. 나이스. 좋아요. 잔발 좋아요. 나이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잘 참으셨어요. 분명히 그 전에 때릴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잘 참으셨네요. 좀 아깝고요. 나이스. 한 방 좋았고요. 좀 아깝습니다. 자, 10대 10. 듀스. 자, 듀스 한 11대 10.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좀 급하게 치시면서 이렇게 경기가 3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드라이브 하실 때 커트볼 이제 들어 올리실 때는 하체로 앉아서 잘 이렇게 걷어 올리시는데 세게 치실 때는 좀 하체를 안 쓰고 팔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몸하고 같이 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정해요. 그래서 좀 듀스 같은 때 좀 다양한 서브나 좀 다양한 시스템 필요하고 훅 서브 같은 거 좀 포핸드 훅 서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로도 좀 상대방이 올렸을 때 반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찔렀다가 찍었다가 다양하게 게임을 운영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